브로콜리, 김치 깍두기, 도토리묵. 언제까지 이런 급식을 먹어야 하는가? 우리 학교는 정말 급식이 못 말려야 어떻게 이런 걸 먹으라고 내놓을 수가 있지? 내가 좋아하는 반찬이 하나도 없어. 우리 학교 급식은 급수야 급수. 급식 쓰레기. 애들아 이걸 참아. 얘들아 무슨 일 있니? 영양사 선생님, 아니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 네. 제가 좋아하는 반찬이 하나도 없어요. 이래서 아무것도 먹지 못한다고요. 아, 배고파. 영양사 도토리묵. 우리가 다른 줄 아는데 도토리묵. 얘들아 급식은 골고루 먹어야지. 이 모든 반찬은 다 균형 잡힌 영양소를 위해 선생님이 고민해서 나온 급식이란다. 뭐? 뭐야? 맛있는 걸로도 균형 잡힐 수 있거든요. 저희가 좋아하는 걸로 달란 말이야. 그 대신 일주일에 한 번씩 특식으로 떡볶이도 나오고 짜장밥도 나오고. 그런 거 필요 없어. 일주일에 한 번씩 특식이 아니라 맨날 나오게 해달라고. 도저히 먹을 게 없어. 에이, 안 먹어. 도토리묵! 니가 좋아! 나도 안 먹어! 영양사 쌤이랑은 말이 안 통해! 얘들아, 이게 다 너희를 위해서 선생님이 영양사분들을 피자 먹고 싶다! 얘들아! 도토리묵은 쌤이나 많이 먹어요! 나 먹어! 안녕히 계세요. 근데 이 급식은 좀 아닌데. 얘들아 같이 가. 아 진짜 도토리묵 완전 싫어. 그냥 우리 이대로 매점이나 갈까? 아 앞으로 몇 년간 이 학교에서 급식을 먹어야 한다니 너무 싫다. 우리가 좋아하는 메뉴로만 구성된 급식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지 말고 우리가 급식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해보는 건 어때? 그럼 교장 선생님한테 찾아가자. 선생님들도 우리랑 다 똑같은 급식을 드시는데 불만 있지 않겠어? 오? 오? 그렇네. 교장 선생님도 급식이 불만일 거야. 당장 가줘. 바로 가자. 바로 가자. 아이 그러니까 도토리 묵이 말이 돼요 교장 선생님. 아 진짜 말이 안 된다니까요 이건. 아! 이건 인터넷에 글을 써야겠어. 최악의 급식 학교.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대로 급식을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요. 배가 고파. 우리 오빠한테 오빠한테 줘라고. 우리 아까 급식은 완전 똥이라고 똥. 여러분 진정하세요. 그래요 급식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그럼 이건 어떨까요? 급식실을 두 개로 만들면 그럼 괜찮지요? 급식실 두 개를 해요? 리아야 교장쌤 머리는 놔드려. 자, 진짜죠? 이게 새로워진 급식실? 왜 이거부터 맛집 냄새가 나는데? 아 미칠 것 같아. 나 배고파. 얘들아 어서와. 쌤은 이곳 천국 급식실의 영양쌤 호로록이야. 사람 이름이요 어떻게 호로록? 뭔지 모르겠지만 이름이 되게 신용도가 높아. 맛있는 것만 줄 것 같은걸? 왔으면 급식을 받아야겠죠 호로록? 네. 맛있게 먹어 호로록. 우와 이게 다 뭐야. 대박 장호로에 마카롱도 있어. 으아, 햄버거에 피자. 미쳤다 미쳤어. 그럼 잘 먹겠습니다. 얘들아 맛있니?
엄청 맛있어요. 대박. 아, 여긴 천국. 아니야, 천국의 급식실. 아. 천국의 급식실 말이 되는구나, 허러러. 반면에 옆에 완전 지옥 급식실이야. 매일 맛없는 것만 주고 난 이제 매일 천국 급식실만 와야죠. 떡볶. 꼭 내일도 왔으면 좋겠구나. 내일은 더 맛있는 걸 준비했으니 말이다. 안돼요. 내일은 바삭바삭 돈가스에 스파게티, 콜라에 푸딩, 그리고 마라탕, 그에 등등 아주 준비를 많이 했단다. 허러러. 대박! 내일 그거 해야지! 당으로 아삭! 아삭! 며칠 후 그날 이후로 리아랑 늑대랑 댕댕이가 보이질 않네. 어? 저기 혹시 리아랑 애들이 점심시간에 어딜 가는지 아니? 걔네들 맨날 옆에 천국 급식실 가던데요. 천국 급식실? 네, 걔네들이 그러던데 여긴 지옥 급식실이고 거긴 천국 급식실. 교장 선생님한테 급식실이 하나도 생길 거라고 이야긴 들었지만 천국 급식실? 뭐하는 곳이지? 찾아가 봐야겠어. 실례합니다. 얘들아, 이게 무슨... 아니, 지옥 영양샘다자! 뭐야? 개떼님은 선생님이잖아? 하나라도 더 개떠다자! 아, 거기가 지옥 급식실의 영양샘? 반가워요. 나는 천국 급식실의 영양샘이랍니다. 호로라. 당으로부터 시작해서 이게 무슨... 선생님, 아이들에게 영양분이 있는 음식을 골고루 급식하도록 하는 게 저희들의 직업 아닌가요? 대체 이게 무슨... 알바예요? 거기는 그렇게 급식하시던가. 여긴 애들이 좋아하는 걸로만 가득 채운 급식실이라고요. 당장 나가주시겠어요? 이거 우리 급식실에 방해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얘들아, 이렇게 매일매일 먹어선 건강에 해로워. 가끔씩 특식으로 먹어줘야지. 각오는 되어 있는가? 하나! 둘! 어? 사! 리아가 지옥샘 쫓아냈으니까 안심하고 먹자. 좋아 좋아. 그럼 나도 이 마지막 탕후루를. 리아가 질러가버렸어. 너무 탄수화물을 많이 먹고 그니까 당 많이 먹어서 그렇다. 너무 놀랐더니 아까 먹은 게 다 소화되어 버렸어. 다시 밥 먹으러 가자. 그런데 혹시 너도 그 생각 중이야? 너도? 사실 우리 몸이 너무 미친 듯이 뚱뚱해지기 시작하긴 했어. 이제 숨 쉴 때도 힘들고 걷기도 힘들다고. 맞아. 이렇게 된 게 다 천국 급식실을 가기 시작하면서부터 같은데. 그러고 보니 지옥 급식실은 어떻게 됐지? 진짜 보자. 그래. 댕댕 엉덩이 치워. 뭐야? 애들 되게 건강해 보이잖아. 우리만
완전 돼지가 됐잖아. 댕댕아, 오랜만에 한번 먹어볼까? 아, 그럴까? 가자. 이거 여기. 어째서 나의 급식실에 이런 일이 생겨버리는 거야? 왔다 호루룩. 호루룩 선생. 어? 교장 선생님? 안타깝지만 2반 교실에서 급식을 먹다가 기절하여 응급실로 학생이 실려갔다고 하더군. 때문에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화를 내러 오셨네. 당신은 이제부터 우리 잉여 초등학교에서 당장 나가줬으면 좋겠네. 안 돼요, 안 돼요, 호루룩. 언니, 너 도리묵이 이렇게 덩글덩글 맛있었다고? 얼마나 먹으니까 아주 맛있다. 건강한 음식이 최고야. 맛있다.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